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대기업에 대한 특검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과는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검의 향후 수사 방향과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이보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죠. 특검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정례 브리핑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우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영장 기각과는 관계없이 다른 수사를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예정을 밝혔습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 오후 2시 반에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향후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역시 2월 초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특검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내부 회의를 거쳐서 향후 처리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이번 영장 기각으로 앞으로 이 특검이 대기업에 대해서 뇌물죄 적용을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된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조희연 부장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를 보면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소명 정도를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혐의 중 뇌물죄의 성립 요건인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인데요. 이 때문에 특검이 미르 K스포츠재단 자금을 출연한 SK와 CJ, 롯데그룹에 대해서 대가를 받으려고 기금을 출연했다는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는데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은 뭐 총수 구속이라는 뭐 최악의 사태를 막았기 때문에 일단 한숨 돌렸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삼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특검은 삼성그룹 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을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 칼날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긴장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부회장의 구속을 피한 만큼 그동안 미뤄놨던 그룹 인사와 조직 개편 등 경영 혁신 작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고 한동안 올스톱되다시피 했던 투자나 사업 개편, 지주사 전환 검토 등의 현안에도 차근차근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청구 기각 이후 다른 대기업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뭐 롯데나 CJ, SK 반응 어떻습니까? 네. 우선 삼성 이외 수사 대상으로 꼽히는 기업으로는요, 총수 사면 현안이 있었던 SK와 CJ, 그리고 면세점 인허가 현안이 있었던 롯데그룹이 꼽히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특검이 이재용 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다른 대기업 수사는 계속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우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부정한 청탁 정황이 포착돼서 처음부터 특검의 선별 수사 대상에 오른 점, 그리고 뇌물죄 고리를 포기 못하는 특검팀이 이들 기업의 수사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특검팀 삼성 수사를 계기로 총수에 대한 구속 수사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는 예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영장 청구 기각 소식에 삼성을 비롯한 이들 대기업들의 주가가 모두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오늘 삼성그룹주를 비롯해서 SK, CJ, 그리고 롯데그룹주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1.46% 오른 187만 4천 원에 마감했고요. 삼성물산 역시 4일간의 약세를 뒤로하고 0.81% 오른 12만 4천 원에 마쳤습니다. SK와 CJ도 각각 0.69%, 2.15% 올라 반등에 성공했고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케미컬, 롯데칠성 등 롯데그룹주도 줄줄이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이 됐는데요. 향후 특검의 수사 방향과 또 대기업에 미친 영향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